I'm Gatsby. 아재들의 픽, 이번 주제는 영화 속 강렬한 인상을 준 등장씬입니다. 누구나 예상한 강동원의 인생 장면으로 최고의 등장신을 소개할 때마다 꾸준히 회자되고 있으며 이 장면에서 극장에 있던 모든 여성들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다크나이트의 오프닝은 조커의 원맨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최고의 임팩트를 선사했습니다. What do you believe in, huh? What do you believe in? I believe whatever doesn't kill you simply makes you a stranger. 영화 속 캐릭터 등장신을 얘기하면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임모탄 군대의 유일한 연예병사인 기타맨을 빼놓을 순 없죠. 악당 군대의 현란하고 압도적인 위용을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준 신스틸러의 역할로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서 관련 게시판은 기타맨의 강렬함을 얘기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혹평이 난무한 이 행막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단연 원더우먼 등장이었습니다. 심지어 한스 짐머의 배경음악이 더해져 정작 주인공이었던 배트맨과 슈퍼맨은 그냥 쩌리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강렬한 등장신이었죠. 결국 이 영화는 원더우먼의 예고편이 아니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답니다. 그래 씨발년아 더 잡아. 멋진 등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임팩트는 다른 영화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젠틀한 멜로 이미지의 이성재는 첫 등장부터 혼신의 따련을 펼치며 관객들을 당황시켰고 이중적인 악역 캐릭터가 아주 잘 나타나 최고의 임팩트를 주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오빠 나체의 등장은 터미네이터의 시그니처 등장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아놀드 형님의 빵빵한 근육은 누가 봐도 사이보그 같았고 그 강렬함이 시리즈를 통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비장한 음악과 올블랙 패션, 슬로우 모션까지 더해져 임팩트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수양대군의 등장치는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시작 후 약 30분이 지나서야 등장하는 조진웅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초조한 이성균과 폭주한 조진웅의 첫 대면에서의 긴장감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정도였습니다. 아니야. 뭐야? 잘못 본 거야? 우리 동료야. 형사야? 응, 형사.
이 시부를 이게 뭔 일이래? 어? 뜬금없는 뽀글이 파마로 등장한 황정민은 실제 말투가 아니면 도저히 감이 살지 않는 대사를 입에 착착 감기게 소화하며 등장하자마자 별도의 부연 설명 없이 캐릭터에 대한 뚜렷한 인상을 남겨준 등장으로 기억됩니다. 가지고 와, 어머! 야, 이 시바라 창아! 가자. 인간이 아니었기에 더욱 놀라웠던 장면입니다. 주라기 공원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등장하자 모든 관객은 물론 수많은 영화 관계자들조차 지려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한국 기술은 공룡 쭈쭈가 최선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에 저 또한 실제로 공룡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영구영불하지만 착한 마음 심한 안목